이거 에르가 발생하게끔 코드를 수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언제든지 디스코드 여기다 질문 남기시면 돼요.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 한국으로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전에 진행하던 거 다음 앱 예를 볼게요. 이번 예는 상당히 또 좋은 예예요. 좋은 예인데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스트링과 str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예예요. 그러니까 string 있고 left string 있고 left str 있어요. 요세 가지의 차이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얘가 이번 예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현재 하나예요. 하나이고 레퍼런스 하나 들어와서 레퍼런스 하나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이런 라이프타임 1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럼 얘와 얘의 라이프타임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네릭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정확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왜할 필요가 없느냐 하니까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다가 지우고 하면 되겠네. 지우고 뭘 적느냐니까 if a function 만약에 function이 function return left입니다. left type을 리턴한다면은 the left type입니다. left type should 반드시 be base should be from input reference에 input reference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펑션 예를 들자면은 펑션이 이런 펑션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펑션 예를 들어서 뭐 펀 해서 스트링 타입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리턴을 뭐 래퍼 스트링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안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펑션이 뭐 래퍼 무슨 스트링을 받았고 얘도 또 랩 스트링 하는 거예요. 스트링 하는데 얘의 그 바디 속에서 뭐 어떤 new variable을 만드는 거예요. variable을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 variable에 대한 str을 만드는 거예요. new left new 해서 equal new variable 얘의 str를 만드는 거죠. 얘의 str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펑션 시그니처 상으로는 left str를 받았어. 그죠? 뭐 받는 게 있어야 되겠네. 시그니처 상의 str를 받아서 left str를 리턴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left str은 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새로운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왜안 되는지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어느 부분이었죠? 이거였나? 이거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str 받고 str를 리턴하는데 얘는 전혀 쓰질 않고 새로 그냥 하나 만들어서 리턴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하고 라이프타임 에러가 뜰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첫 번째 경우 이 경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우도 만약 스트링을 받아서 얘 스트링을 리턴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는 펑션 끝날 때 죽어버리고 없을 거 아니에요. 얘의 참조만 리턴하면 뭐예요? 일단 댕그링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펀에서 만약에 left str 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left 타입을 받아서 뭔가 left 타입을 리턴한다 그러면은 left 타입 한다면은 그럴 경우 얘와 얘는 반드시 같은 놈이어야 된다. 얘와 얘는 반드시 얘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얘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 얘를 뭔가 변형을 시켜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얘의 모태가 얘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라이프타임이 모순이 안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아규먼트가 하나 있고 레퍼런스 리턴 타입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얘와 얘의 라이프타임은 무조건 하고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짧은 것, 이 두 라이프타임 중에서 짧은 것이 얘 둘의 공통적인 라이프타임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적어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AA를 적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얘가 얘 여기 A가 있다고 상정을 하고 컴파일러가 코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상태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내요. 만들어낸 다음에 이 A를 넣었을 때 이 variable들 간에 얘의 수명과 얘의 수명들 간에 모순이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코드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이게 이 점 똥똥 되어 있는 게 이거 뭐예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MyString 하면 똑같이 Hello World 얘가 녹였죠? 아니죠. 얘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값입니다. 입력값. 인풋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도 MyStringLiteral 얘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따지면은 얘가 되는 거죠.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가 되고요.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가 되고 얘는 STR에 대한 그냥 STR이에요. STR. 그렇죠? 그리고 MyStringLiteral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통째로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얘는 얘랑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str과 ref str과 얘는 str이에요. 그냥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이 관계가 정확하게 보이죠? 이거 우리가 예전에 힙과 벡터 이 그림 그리가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에 한번 설명드리신 적 있었죠? 요 기억나시죠? 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중급 1년차 2학기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좀 더. 그죠? 자, 중급 1년차 2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을 지금 와서 복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제가 나와 있죠. 코드 잘 보시기 바랍니다.